누에고치 브로치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풀, 실크 두 장, 천연 염색한 누에고치 브로치를 달았습니다. 브로치, 고무줄 두 개. 먼저 천을 사각을 반으로 접어서 삼각형 형태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꼭꼭 눌러서 양쪽에 선은 잘안 맞아도 돼요. 요 중심에 한번 접고 두번 접어서 꽃잎처럼 뾰족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아랫단을 주름을 져서 꽃잎 형태로 모아주십니다. 이렇게 꽃잎이 모인 모양처럼 보이죠? 이 상태에 고무줄을 단단히 감아주세요. 감아주세요. 나머지 한 장도 다시 해보겠습니다. 반으로 접고 선 주름진 후에 중심에 모이게 한번 접고 두번 접고 요런 형태가 되도록 접어주세요. 다시 눌러서 들어서 주름이 아래쪽에 주름이 잘 예쁘게 잡도록 손끝에 힘을 주시면서 묶어주시면 됩니다. 고무줄, 들어있는 고무줄을 이용해서 단단하게 묶어줘서 두개 완성됐죠? 이렇게 꽃잎이 두장 모인 것처럼 모아주십니다. 그다음에 끝에 1cm 정도 남기게 놓고 다듬어 주세요. 역시 하나 다듬어 주세요. 두 개의 이파리가 예쁘게 모아졌어요. 그다음에 넣어들어 있는 풀, 목공풀입니다. 목공풀 넉넉하게 안쪽에 도포해 주세요. 밖으로 튀어나와도 상관없어요. 마르고 나면 투명해집니다. 이렇게 충분히 넣어주신 후에 하나 비틀어서 하나 넣으시고 또 하나 구멍에다가 좀 빡빡하게 집어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예쁘게 선을 토끼 형태로 잡아주시거나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잡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 2시간, 3시간 정도 말리시면 거의 빠지지 않는 단단한 브로치가 됩니다. 자, 완제품 보이시죠? 예쁘게 사용하세요.